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저는 저 태안의 저 끝에 있는 이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불사 할머니 모시고 많은 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풀어드리고 있는 김선아입니다. 소개, 우리 재소공 소개. 편안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곳, 뭐 간판이나 뭐 저희가 깃발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소개로 오시는 분마다 편안하셔서 찾아오시는 곳. 신령님이 처음 오신 거는 19살 때 오셨어요. 그때는 뭐 내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. 아, 그냥 신령님이 어느 날 꿈에서 아가 아빠 엄마한테 이렇게 할머니가 왔다고 말씀드려 라고 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냥 내가 이제는 해야겠다.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신병이나 신의 풍파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냥 신령님 처음에 딱 모셔가지고 워낙 벼락같이 오시기도 하셨고 너무 그냥 잘 불려주셔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는 제자 중에 하나. 그냥 19살 때 그냥 내가 무속인이 돼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우리 집안에 큰어머니뻘 되시는 분이 무속인이셔. 그래갖고 우리 엄마 아빠 걷다가 나를 버리고 왔지. 그래 얘가 네가 제자라면 너 여기 있어 해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지금은 나의 이제 신어머니께서 아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네가 날 잡아 오니라 해가지고 내가 날 잡아오고 신꽃을 한 거지. 재소공이랑 명패는 우리 신어머니가 내려주신 명패인데 우리 신어머니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내가 딱 날짜를 잡기 전에 어느 날 제자가 들어오는데 그 제자에게 재소공이랑 명패를 당호를 내려줘라 라고 해서 재소공이랑 당호를 받았는데 처음엔 너무 싫었어. 신꽃을 한 다음에도 한 달 동안 못 외웠나 봐 재소공을. 다른 사람들은 무슨 선녀 뭐 무슨 아씨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별상선녀님 아니면 무슨 천상선녀님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재석공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야. 나는 너무 싫었어 재석공이란 당호가.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 왜 재석공이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녀고 다 이쁜데 나만 왜 재석공이냐고 했더니 아, 싫으면 다른 걸로 바꿔와가. 근데 할머니한테 받은 거니까 잘 상의 드려서 바꾸고 싶으면 바꿔 그냥 너 혼자 선녀라고 불러 하시더라고. 근데 그날 꿈에서 아무튼 되게 혼났어. 간판을 어깨에 이고지고 진짜 끝도 없는 간판을 나한테 짊어지고 가게 하더라고. 그 재석궁이란 간판을. 그래서 와 내가 너무 싫어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냥 신령님 신어머니한테 받은 당호야. 그래서 우리 신어머니한테도 1년 동안 내가 너무 잘 편안하게 신령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그 간판을 우리 신어머니도 간판이 없는 분이시거든. 신어머니한테도 재석궁을 달아드리고 우리 이제 제자한테도 재석궁이라는 당호를 내려줄 예정이지. 그래갖고 내년에는 내년 5월에는 여기 태안에서 재석궁이라는 당호를 걸고 용왕제를 할 거야. 보통은 꿈은 현실과 반대다라고 일반인들은 하는데 무속인들은 딱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지. 그리고 어느 날 뭐 내일 오실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. 혼자 뭐 내일 뭐 가야 되는데 뭐 여자 두 명 예약할게요. 그러면 한 명은 결혼하신 분이 아기를 얻고 한 명은 아기를 얻고 오시는 분, 한 명은 배를 지고 오시는 분 막 이렇게 꿈에서 꾸면 하나는 뭐 유산 대신 손님이 오거나 하나는 아기가 하나인 손님이 오신다던가 막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망 다니면 그 다음 날 오시는 손님이 그렇게 사업에 망해갖고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오시던가 이런 식으로 무속인들 꿈을 좀 정확한 사항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지. 반대일이 아니라. 나는 원래 태안에 전혀 연고가 없어요. 이제 나를 잡아놓고 몸이 너무 아픈 거야. 자꾸 백화산으로 오니라 라고 신령님이 말을 해주더라고. 거기에 딱 왔는데 차에서 도착하자마자 정말 몸이 시든 듯이 안 아프더라고. 태안 시내를 돌아다녔어. 나 무속인인데 그 점집 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? 그럼 다 해도 된대. 그래가지고 보이는 곳에다가 자리를 잡은 거야.